와. 잘했지? 자, 톰보이 누드를 잇는 흥행 연타 홈런에 성공한 그야말로 믿고 듣는 아이돌 밑대다. 네, 네, 누가 봐도 퀸카 그 자체입니다. 요. 아이들의 미연, 소연, 우기.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할까요?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와. 진짜 퀸카들이 왔네요. 아, 완전 퀸카들이죠. 엄마 퀸카. 엄마. 최고예요. 완전 최고. 간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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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아이들 리더 소연입니다. 소연. 예.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우기입니다. 우기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와. 미연 씨, 우기 씨는 작년에 따로 좀 왔었어요, 컬트쇼에. 네, 맞아요. 둘이 왔었는데 이제 좀 익숙하죠? 네, 너무 익숙해요. 집이 같아요. 집이 같아요. 여기 집, 집이야. 니네 집이라고 생각해요. 가족들. 편하게. 가족들이야. 다 가족들이에요, 지금. 예. 소연 씨는 아이들 완전 체험 왔었으니까 2년 만에 컬트쇼를 찾아줬네요. 오, 생각보다 오래된지 몰랐어요. 그때 방청객이 네. 아마 이렇게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 여기 막 앉아있기도 했고. 맞아요. 마스크.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오,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아유, 그 아이들 세 분을 맞이할 수 있게 돼서 와. 그나저나 난리가 났습니다, 신곡이. 네. 난리가 났죠. 알고 계시죠, 난리가 났죠. 내라고 할 줄 몰랐어. 아, 느껴지시나요? 지금 네. 난리가 났던데 보니까. 아유, 감사하게도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난리가 났는지. 뭐 팩트라서 뭐 당연하지만 음원 차트 1위는 물론이고요. 물론이고. 지금 음악 방송 6관왕 하셨어요. 야. 그리고. 감사합니다. 첫 그랜드 슬램을 달성. 네, 첫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어요. 어우. 지난주에 모든 음악 방송에서 1위 하셨죠? 맞아요. 맞아요. 와. 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지금 바쁘게 활동하느라고 이런 걸 누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누리고 있어요. 네, 네. 사실 아, 네, 되게 너무 행복해요. 네. 맞아요. 밤마다 파티가 이루어지나요? 파티는 아닌데 내적 파티. 네, 저희 팬들 팬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야, 내적 파티를 하고 있었구나. 내적 파티. 맞아요. 아니, 마음에서 뮤비 조회수도 곧 이제 1억을 돌파할 것 같고. 아우. 돌파합니다. 오늘 컬트쇼 끝나면 돌파해요. 아, 정말. 네, 그랬으면 좋겠다. 아, 그렇죠. 아, 또 하나의 축하할 소식은 뭔가요? 아, 이게 참 빌보드 메인 차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 41위. 야! 와. 어머. 아우, 감사합니다. 네. 왜? 어찌 다가온다. 네. 우기가 빌보드에서 1위 하면은 삭발하기로 했고. 진짜? 아. 제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소식 들을 때만 너무 손이 떨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네버브한테 적당히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근데 2위까지. 1위까지. 아니, 2위까지. 아니, 2위까지. 아, 1위가 되면 제 두상도 예쁜데 뭐. 두상 되게 예뻐요. 우기가 되게 예뻐요. 예쁘거든요. 그 두상이 진짜 예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꼭 할 거예요. 아마. 네.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이왕 하시는 김에 1위 해보시는 것도. 뭐 해보죠, 네버버. 네. 우리가 우기 두상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 노래를 더 사랑해야 될 게 아닌가 싶네요. 아, 그 와중에 긴급한 문자가 하나 왔는데 우리 남영준 씨가 아이들 세 명만 카메라 비춰주세요. 아이들 세 명만 카메라 비춰주세요. 균디랑 한혜는 빼고요. 아, 오늘 왜? 아, 너무 세 번이나 보내셨어. 세 번 보내셨어. 네. 남영준 씨가 이렇게 귀여워. 원하시니까 오늘 특별히 남영준 씨를 위해서 세 분만 좀 붙여드리겠습니다. 아, 삐지셨잖아요. 남영준 씨는 오늘 네. 말고 내일부터는 문자를 차단하도록. 아, 너무. 영준 씨 뭐 삐진 건 아니고 좀 서운하네요. 아, 네. 그래도 팬이시니까. 네, 뭐 이해합니다. 오, 아. 자, 일단 그 우리 1위까지 가야 되니까. 네. 예, 예, 이제 자, 홍보 좀 하시죠 이제. 네. 혹시 뭐 너무나 유명한 곡이지만 곡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아열차게 홍보하시죠. 네, 저희 아이들 이번에 신곡 퀸카는요. 저희 아이들만의 되게 자뻑하는 그런 곡이에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해요. 내가 자랑. 네, 내가 너무 멋있고 내가 너무 예쁘고 난 최고고 약간 이런 노래입니다. 원래 네. 그런 거죠, 다들. 네. 저희 성격이 좀 그래요. 맞아. 저희 성격이 충분히 자기를 그냥 사랑해야. 네, 자신을 되게 사랑하는 중요하죠. 그런 노래입니다. 아, 예. 아이들 분들은 항상 이제 본인의 사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이 되게 뭔가 좀 자연스럽다 그래야 돼요. 자연스럽. 그게 자주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모습도 그렇죠. 멤버들끼리도. 네. 네가 예뻐. 넌 진짜 잘해. 뭐 이렇게. 그냥 서로가 자기가 짱이라고 생각. 맞아. 맞아. 서로 잘 인정 안 해줘. 내가 짱이야. 이렇게 하고
속으로 내가 짱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근데 맞아요. 여기 아까 나오는 그 가사 중에 퀸카라는 네. 이 단어가 사실 한국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영어권에서 잘 안 쓰는 말 아니에요? 아예 없는 말이더라고. 아예 이제 외국인 멤버들은 아예 퀸카라는 말이 뭔지 몰라요. 아. 콩글리시 같은 거. 네, 콩글리시. 근데 저는 그 콩글리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 한국에서만 쓰는 그 콩글리시라는 게 뭔가 세계에서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우리가 K-푸드 뭐 K-팝 뭐 다 네. 올라가듯이 그렇게 맞아요. K-워드도 네, 한국에만 있는 말 재밌더라고요. 네. 킹카도 있고 킹카 킹카 킹카도 있고 킹카. 저는 킹두도 있고 킹두 아 킹두 진짜 처음 들어봐요. 여기 있잖아요. 제가 킹두예요. 아 이게 뭐 이 정도면 기절하셨어요. 세계 내세울만 하죠 이 정도면. 아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맞아요. 네. 그럼 얼마나 큰 줄 알았어?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약간 근데... 모양새가 모양새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 예, 느낌이 예. 있습니다. 모양새가 독특한 건 또 뭐야? 야 케이두 케이두 이 곡은 누가 만든 겁니까? 예 킹카. 아 이 노래는 제가 역시 네. 야. 근데 이 곡을 좀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영감을 주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사실 우기한테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우기의 성격, 말투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자신감 네. 우기가 하는 그런 어. 네, 저는 자신감 없으면 솔직히 뭐 뭘 살아나 싶어가지고 왜 살아? 왜 사냐고? 자신감 여기 나를부터 사랑해야지. 인생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자신감이야. 그럼요. 자존감. 네, 자기부터 사랑해야죠. 언제부터 그랬어요? 자존감이 그렇게 쩔어 있었어요? 한 3살 아니야? 3살이잖아. 3살 때? 저는 0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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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저 태교도 엄마가 늘 그런 약간 넘치는 노래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아, 그게 기억이 난다고? 아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억이 난 것 같기도 하고 곰곰이 떠올려보면 그때 맞아요. 네, 엄마가 그렇더라고요. 노래를 자주 그런 게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태교가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래요. 맞아요.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저희가 잘 나가는 태교 방송 중에 하나거든요. 컬투쇼가. 아, 저. 그러면서 엄마가 웃으면 방... 애도 웃고. 맞아. 엄마가 웃으니까 애도 웃고. 아, 그치, 기분 맞아. 좋으니까 되게 좋겠다. 애기. 아, 이쁜 애 있으니까. 가끔 태교 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안 듣던 모차르트, 슈베르트 뭐 이런 음악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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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아하는 거래. 좋아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안 좋아하면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걸 우기 엄마가 좋아하는 걸 자주 하셔 갖고 우기가 이렇게 자존감이 와, 있는 거 같아요. 뭐든지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맞아요. 근데 우리 미연 씨가 네. 이번 킹카 컨셉이 조금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미연 왜요? 이게 되게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곡인데 사실 무대를 하다 보면은 네. 조금 더 이렇게 과장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은 역할이 약간 킹카 중에 킹카 공주 그런 느낌. 어. 아 킹카. 근데 제가 사실 예쁜 척을 해본 적이 없는. 아 예쁜 척을 해본 적이 해본 적이 없어서.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아. 그런 건데. 아, 나 원래 뭐. 그런 건데 일부러 척하기가 싫은 건데. 아, 뭐. 나도 원래 머리가 큰 건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장난이긴 하지만. 맞아요. 없더라고요. 아, 그걸 제대로 대놓고 해본 적이 없어. 네. 민망했구나 조금. 네네네. 저 모습을 보는데 뭐 납득이 되고 그러네요 또. 아 네. 그래. 아, 되죠, 납득 되죠. 네. 그렇지만 잘 소화해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런가요? 맞아요. 요즘 춤을 또 잘 춰져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춤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너무 잘 춰요. 네. 근데 미연 씨도 그렇고 우기 씨도 그렇고 이게 본성이 착해서 자랑할 때마다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고 말을 더듬고. 요 귀여워. 아, 네. 아, 춤 실력이 늘었어요? 본인 생각에도 그래요? 우기가 보기엔 미연 씨 어때요? 미연이가 사실 메인 보컬이거든요. 저희 팀에서. 사실은 뭐 춤을 그러니까 잘 추는데 막 이번에 솔직히 막 춤 되게 저희 되게 어려워가지고 아, 기대를 안 했는데 근데 와 저희가 연습할 때 제일 늦게까지 연습하고 진짜? 맞아요. 저희 원래 에너지 담당이었는데 뺏길 뻔했어요. 와 막 막 근데 에너지를 뺏길 뻔했어. 근데 물어보더니 뭐 무슨 이유였죠? 무슨 이유? 아니 그게 있어요. 언니가 네. 이제 음악 방송 MC를 하니까 챌린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다른 그룹? 다른 가수들 거. 네. 엄청 많이 하셔서. 뭔가 그거 이후로 언니가 는 것 같아요. 아~ 언니가 그러던데요. 아~ 많은 것들을 이제 몸속에 집어 넣으면서 장착이 됐구나. 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것 같아요. 킹카가 너무 신나니까 저도 무대하면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러면 뭐 챌린지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챌린지 워낙 핫하니까 지금. 지금 여기 방청객들하고 다 따라해볼 테니까. 오, 오~ 좋다.
하는 너무... 거야? 뭘 당황한 척해? 일단은 처음에 그러면은 여기 반을 이렇게 갈라가 저희도 이렇게 반 나눠서 네. 이게 배틀이에요. 배틀을 해야 돼요. 약간 배틀. 서로 좀 째려봐야 돼요. 아~ 네. 표정으로. 어 맞아요. 어머 맞아. 우리 치면 안 돼. 우리 치면 안 돼. 네 저희도 막 째려보고 그리고 이제 이쪽부터 춤을 추면 되는데 한혜 선배님 치아밖에 안 보이죠? 어, 나는 콧구멍밖에 안 보이는데 콧구멍 견제해야 되는데 고개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 미안해 뭐 어떻게라도 좀 들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코가 깨끗하네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세척하고 왔거든요. 아 세척 좋죠. 좋네 네. 좋네. 네. 아 이렇게 째려보는 챌린지. 째려보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춤을 저희 안무를 쳐주시면 되는데. 조금, 그러니까 포인트 동작 같은 거 네, 좀 알려주세요. 여기가 좀 알려주세요. 이게 펭귄 춤이긴 한데. 펭귄 춤? 펭귄 카춤이요. 펭귄 이렇게 하고요. 춤. 이렇게 가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오케이. 오 잘하신다. 잘하신다. 이렇게 째려보면서. 맞아요. 오 우와 진짜 잘해요. 진짜 너무 좋아요. 펭귄 너무 좋아요. 자체. 네. 퀸카 펭귄 펭귄카 네. 펭귄카 펭귄카네 펭귄카 펭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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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같이 이거 어렵지 네. 않잖아요. 네 어렵지 않죠.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 너무 다 반대쪽을 째려보시는 거예요. 아, 다 같이 반대 째려볼게요. 제가 오래 째려볼게요. 째려보면서 이 부분의 노래는 어떻게 돼요? 안 먹힌 카 네 맞아요. 노래 틀어준대요. 노래 틀어주신대요. 우리 방청객분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찔러보는 거야. 안 먹힌 두 안 먹힌 최고 귀엽다 재밌다 이렇게 즉석에서 많은 사람의 챌린지는 처음인가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여기 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급인데. 네, 제가 네. 챌린지 하면서 보는데 저도 춤을 굉장히 못 추지만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진짜 형편없네요. 아, 오늘 춤들이 오늘 아. 좀 더 뻔뻔하게 하지 그랬어 오늘. 오늘 보고 안 보면 그만인데 뭘. 몸치만 두셨어. 그러면 우리 그 엄청난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네.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41위를 하고 있는 아, 퀸카를 듣겠습니다. 근데 그 나가는 동안에 살짝 퍼포먼스를 좀 나가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야 음악 듣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Show. 컬트쇼 이브리브리입니다. 퀸캉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잠깐 저희가 퍼포먼스를 부탁드린 건데 맞아요. 완곡을 다 퍼포먼스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사실 세 분이라서 이게 동선도 쉽지 않았을 텐데. 틀렸어요. 처음이죠. 네. 세 분이 해보신 거. 완전 처음이에요. 네. 그래도 바로 찾아가던데 잘 이렇게. 전혀 티나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원래 동선 모르시잖아요. 대박! 그만큼 자연스러웠다. 냉철하다. 너 좋다. 아마 아이들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딱 봤을 때 아, 아이들은 세 명이구나 싶었을 수도 있어. 그럴 정도로 자연스러워. 아, 최고의 칭찬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거지. 지금 503호님께서도 네.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맨날 엄마 퀸카, 마미 퀸카 해서 엄마가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한답니다. 귀엽다. 근데도 안 질려요. 고맙습니다. 엄마 퀸카로 들리긴 그렇게 들린다. 엄마로 들리기도 하고 어머 퀸카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엄마 퀸카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알아서 연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예. 네. 문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우리 서윤영부터. 네. 어머. 3538님 겨를 정리 안 하고 펭귄춤 따라했다가 와이프가 더럽다고 저리 가라고. 뭐라고요? 펭귄춤을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이걸 했는데 이게 겨가 정리가 안 돼서 좀 약간 수북하신 스타일이구나. 약간 겨수북 스타일이거든요. 수선에 입으시면 조금 예, 네. 그러니까. 여름이다 보니까 네, 왁싱 레이저 좋아요. 레이저 좋아요. 펭귄춤을 따라할 때는 무조건 왁싱을 하고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박신희님이 미연이 바지 어디 거예요? 이쁘다. 제 바지에 대한 질문이 두 건이나 있었대요. 질문이 바지 좀 보여주세요. 저 옆으로 더 나가서. 근데 제가 사실은 광고하는 게 있어서. 아, 그 바지. 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봐주세요. 아유. 아니, 스타일도 예쁘고. 네. 감사합니다. 뭐 정보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예쁜 바지인 거. 네, 예쁜 바지입니다. 예. 네, 미연 씨가 광고하는 우리 시땡 브리즈가 있잖아요. 네, 시땡 브리즈 많이 사랑해. 시땡 나와도 돼요? 아, 시땡이니까. 아, 오케이. 아, 우기 씨 그 시땡 아니에요? 아, 그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시땡 한국말. 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네. SBS입니다, SBS. 아, 오케이. 다음은 이제 해결드릴게요. 오인혜님, 네. 10살 아들이 엄마보다 전소혜님이 더 좋아한대요. 어머. 독감 걸려서 지금 집에서 듣고 있어요. 민건아 빨리 나와라. 한 번만 꼭 한 번만 해주세요. 소혜 씨 빨리. 민건아 빨리 나. 아프지 마. 다 났어, 다 났어. 지금 바로 났어. 일어났어, 지금 기상했다고 합니다. 민건 씨. 예, 아. 예, 지금 여기로 달려오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요거 하나 또 읽어주실까요, 우리 미연 양이? 네, 네 최지연님 이따 아이들 국민대 축제 온다고 들었습니다. 벌써 줄 서 있대요. 벌써요? 아 오늘 저녁에? 네. 요즘에 네. 대학 축제 기간이에요.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난리나겠다, 그죠? 네. 너무 재밌어요. 근데 다녀왔죠 이미? 네, 다녀왔는데 네. 진짜 다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맞아요. 수록곡까지도 너무 감동했어요. 학생들은 아마 킹카를 어머 그 그렇게 들려요. 화면이 너무 힘이 돼요. 너무 귀여워. 하면서 네. 제가 그 마음 알거든요. 저 대학생 때 이제 걸그룹 분들 오시면은 혹은 뭐 이제 군대 때 진짜 내 목소리가 어떻게든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 들릴 텐데 어머 킹카 이렇게 되거든. 아우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네. 진짜로. 아, 근데 저 너무 멋진 무대였는데 우리 그 네. 한혜 씨가 네. 여기서 당신이 호루라기 쇼를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호루라기 쇼요? 갑자기요? 우리도 뭘 보여줘야 될까? 뭐지? 들어봐. 아 제가 이제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의경 출신이거든요. 아, 네. 교통경찰. 교통경찰. 아 네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계급별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박. 아 그러지 갑자기. 공이 좀 있어요. 선물을 좀 해드리려. 너무 기대돼요. 우와. 너무 기대돼요. 와 벌써. 약간 이제 1경이나 2경 정도 이제 짬이 차지 않았을 네. 때 이제 꼬리를 끊으려고 하면 좀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크게 불고서 공을 좀 높게 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계속 하는 게 맞아요? 아니 뭐. 아. 아니. 네. 저는 호루라기
갑자기로 뭐 노래하실 줄 알았어요. 나도. 아, 그게 아니구나. 퀸카로 부르죠. 퀸카 불러주실 줄 알았어요. 아마 퀸카로 부르죠. 그 정도는 안 돼요. 아 이게 나 저는 되게 멋있을 줄 알고. 예, 그러니까요. 아이들 가고 나서 우리가 조금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조금 멋있어. 진급해서 상경 정도 됐을 때 차고 나서 꼬리를 끊을 때입니다. 어, 꼬리 끊을 때. 꼬르락이 이제 기교로 부려요. 예예. 예. 기교 부린대. 오. 멋있다. 이게 박자가 정확해. 도로의 사거리에서 꼬리 무는 차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아. 그런 거를 이제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나머지도 있는데 뭐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넘어가시죠. 한혜 씨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개인기였습니다. 예. 좋은데요? 우와 대박. 처음 보는 개인이다. 우리 1111님께서 한혜 씨 아이들 앞에서 뭐 하시는 건가요? 아. 호랑이입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저도 방송국 놈들 시켜서 한 겁니다. 예, 제가 시킨 거예요. 예, 서른권 씨 시간 아까워. 아 너무 너무 냉정해. 너무 나빠. 제가 하는데도 시간이 좀 아까웠어요. 자, 강평원님, 미연님, 해미리 예체파 보고 반한 삼촌 팬이에요. 시즌2도 가시는 건가요? 미연님. 시즌2를 한다면 제가 꼭 껴야죠. 네. 해미리 예체파는 저희 이름을 따서 만든 제목이어서. 그러니까 미가 우리 미연님인데. 네, 해리씨, 미연씨, 리정씨, 예나씨, 르세라핌, 채원씨, 파트리샤. 어 맞아요.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해미리 예체파 진짜 재밌어요. 어, 보셨어요? 아 보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또 놀토 PD님이 맞아요. 만드신 거잖아요. 네, 같은 PD예요. 어, 그래가지고. 챙겨봤죠.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저기 아이들 멤버끼리 이런 거 예능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같이 있으면 되게 시끄럽고 맞아요. 저 그런 거 찍는 거 저희도 네. 하나씩 찍고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끼리 네, 저희끼리 네. 회사에서 이게 네. 찍으면은 보통 좀 어떤 텐션이 나와요? 좀 이렇게 신나요? 아니면은 좀 생각보다 좀 진지해지거나. 어 아무도 안 진지하고. 네, 아무도 서로의 말을 듣지 않아. 네. 자기 할 말만 하고. 저만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어 가지고. 응. 여기 좀 시끄럽고. 네. 아이여서. 그러니까 소연 씨는 비교적 좀 차분한 스타일. 맞아요. 아, 네. 좀 차분해요. 우기 씨가 겁나 네. 부딪히는 멤버를 꼽아 달라 그랬더니 소연 씨를 꼽았어요. 아. 뭐 때문에 부딪혀요? 저희는 소연 멤버 중에서 사실 소연이랑 제 많이보다는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싸운 게 아니라 정말 일에 대해 일 때문에 왜냐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왜냐면 이게 숨기면은 사실은 평생이 몰라요. 무슨 맞아요. 마음 갖고 있는지 저는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편이어서 부딪히고 더 친해지고 약간 이런 거 뭐 진짜 그쵸 맞아요. 더 친해진 거 맞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좀 그런데 저희가 제일 안 싸워요 요즘. 근데 어디 보면 그래.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싸워도 그냥 되게 좋게 싸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네. 있는 말을 다 해버리니까 맞아요 맞아요. 뒤끝이 없는 거지 도루. 뒤끝은 진짜 없어요. 에이 네. 저번에 그때 놀토에서 소연 씨 노래 나와가지고 막 그 얘기가 너무 많이 타겠습니다. 흉내 낼 때 보니까 아주 신나하더만. 아 맞아. 소연이 노래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좀 내가 막 그 좋아 그 단어 막 그런 거 좋아한다. 아 맞아. 네. 무슨 얘기예요? 문제로 이제 소연 씨 노래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맞아요. 소연 씨가 없는 상태에서 소연 씨 노래가 나오니까 멤버들이 너무 신나게 소연 씨 흉내들 다 흉내 내고 막 놀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팀 분위기가. 네. 자리에서 빠지면 네. 안 돼요. 네. 맞아요. 빠지면 큰일 나. 맞아. 아, 큰일 나. 그러니까. 어, 이 얘기는 뭔가요? 미연 씨한테 네. 여쭤볼게요. 해미리 네. 예체파에서 마이크 아웃 사건이 네. 화제였다는데 이건 뭐예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얘기 좀. 정말 진지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촬영을 하면은 마이크를 끄잖아요, 빼잖아요, 보통. 그지. 근데 이제 하룻밤을 자고 오는 방송은 처음이었어가지고 마이크가 언제 뭐 꺼야 되는지 저희는 모르고 몰랐어. 있었는데 아무도 해리 언니가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마이크 아웃이라고 하고 꺼야 끝내야 된대요. 마이크 아웃이요? 하고 네. 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미연 마이크 아웃 뭐야 그냥 마이크 아웃 이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언니가 알고 보니까 놀리는 거였다. 맞아요. 네. 사실 그렇게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끄면 되는 건데. 네. 맞아요. 그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어서 저희도 촬영할 때 네. 화장실 같은 거 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네. 마이크 아웃 안에 마이크 아웃 하고 갈 때 멋있다 뭔가 괜찮은데 진짜 줄 알았어요. 네. 괜찮은데 그거 괜찮은데 그죠. 근데 원래는 놀리면서 시작했지만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시그널이 되는 거니까 나름. 네. 네. 되게 매너 있는 듯한. 그죠. 감독님도 아 마이크 아웃 하는구나. 아 해줘야겠다. 비행기, 이렇게. 비행기 처음 타는 사람들한테 정말 벗고 타야 된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맞아 맞아 맞아. 자 우리 아이들이 월드 투어가 곧 시작이 됩니다. 아 어, 맞습니다. 맞아요. 6월 17일 18일 다음 달 17일 18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와 전 세계를 도네요. 네. 와, 타이페이, 방콕, 홍콩, 샌프란시스코, LA, 달라스, 뉴욕, 애틀랜타, 시카고까지 가고요. 서울 공연이 5분 만에 매진. 아하.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청객에 휴스턴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거기는 안 가시나요? 네, 휴스턴 예. 가시지 않아요? 저희가 갔었는데. 갔었는데 요번 네, 계획은 없는 거예요. 작년에는 네. 와 서울 공연 5분 만에 매진됐어요. 이미 다녀오셨구나. 맞아요. 네. 아. 김문정님께서 아이들 이번에 컴백과 콘서트 준비하면서 안 힘들었나요? 콘서트 스포 한 가지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요. 콘서트 스포. 스포. 스포 뭐였을까? 스포. 그 안에 이제 안에 뭐 하는지 하나만 이렇게. 아,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주제가 그 페스티벌이거든요. 페스티벌. 네. 그래서 아마 진짜 페스티벌 같은 공연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축제 같은 느낌이요? 네, 그리고 좀 스포를 하자면 어, 아예 새로운 무대가 좀 많아요. 어 맞아요. 한 아, 번도 안 한 무대. 어? 어디서도 보여준 적 없는 무대. 우기 씨 삭발쇼 가나요? 오 비슷한데요? 아니야! 얼마나 대단한 게 있길래. 아 일단 뭐 말하면은 그 정도면 어, 대단하긴 한 번, 선보니까 네. 한 번도 안 선보였던 무대가 있다는 어. 거죠? 맞아요. 네. 새로운 무대들. 꽤 여러 개가 진짜, 있어요. 꽤 여러 개가. 어디서도 만큼 충격적이고 대단한 무대들 충격적 충격적일 겁니다. 뭐 제가 사과 네. 할지도 모르니까. 네. 어 근데 소연 씨가 야채를 절대 못 먹는 걸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아 네. 어? 맞아요. 김치도 못 먹어요 그러면? 김치는 어 절대 못 먹고. 김치를 못 먹어요? 김치는 김치 국물 먹을 수 있어. 김치 국물만 먹을 수 있어요? 네, 뭐 김치 국물만 찌개 국물 아니면 아, 뭐 그래서 아 김치 그래서 또 무언가. 속이 깊고 어른스러운 게 예전부터 김치국을 마셔갖고 사람이 우리가 얘기 어 너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잖아. 김치 국물 어쩐지 아, 어쩐지 어른스럽다 했다. 왠지 내가 아, 그래서였구나. 내가 그래서였구나.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잘 보면 요즘에도 저 먹는 거는 야채 이런 거 뭐 감자. 감자. 근데 많이 네. 다양해졌어요. 많이 아니, 근데 제가 사실 편식이라고 하는데 못 먹는 게 정말 거의 없어요. 야채 빼고. 뭐래? 아니 야채가 야채 하나가 얼마나 야채가 많은데. 야채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 요리에. 근데 못 먹는 게 진짜 없어. 알지? 나 야채 빼고 모든 걸 다 먹잖아. 야채가 너무 커요. 여채가 클 야채. 뿐이에요. 네. 야채 얘기하는데 뭐 감자 얘기할 때부터 알아봤어. 아, 네. 그럼 주로 고기 위주의 식단입니까? 뭐 고기 밀가루도 좋아하고 밀가루, 네, 뭐 탄수화물 광작물 이런 거 다 먹고 광작물 네. 광작물 네, 고구마 고구마, 네, 고구마 좋아하고 고구마. 어, 네. 그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 언제부터 그 야채를 못 먹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안 먹었어요. 그래요? 네. 태어날 때부터 안 먹고 태어날 때부터 이뻤고 네 태어날 때부터 자존감이 자존감이 아, 근데 요즘에 야채 주스를 조금씩 먹고 있어서 아. 네 점점 뭔가 먹어지지 않을까. 야채 주스를 먹을 수 있으면 슬슬 이제 될 것 같은데. 네네. 야채 주스 괜찮더라고요. 오. 생각보다. 그건 어떻게 먹어? 많이 달라. 에, 당근 주스 이런 것도 먹고. 오, 오 야, 그러면은 당근은 먹을 야, 수 있겠네. 내년이면 우리 김치 먹는 소연 씨 보겠네. 여러분. 와. 진짜 감사합니다. 울어 울어. 발전했다. 김치가 제일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김치국을 오래전부터 먹었기 때문에. 아. 익숙한 맛. 익숙한 맛.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어, 네. 익숙할 것 같아요. 막상 익숙해, 먹으면. 익숙해. 네. 김아연 씨. 어, 해외 공연 가면 꼭 가져가는 물건이나 음식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나 다른 사람 뭔지인 줄 알았어. 어, 신기하죠. 어, 대박. 와. 네. 어, 혼자 꼭 가, 챙겨가야 되는 음식이나 물건이 있다면. 음식이 뭐 있을까? 라면이지 않을까? 우리. 네, 라면도 다 팔아 가지고 저는 전 개인적으로 그 소연. 1일 1일 팩을 해야 돼요. 1일 1팩. 1일 팩. 마스크 팩을 꼭 네, 해야 돼. 메이크업 전에 무조건 팩을 해야 돼서 팩을 진짜 이만큼씩 가져. 어. 그럼 밤에도 하고 아침 일어나서도 하고. 어, 밤에는 이제 좀 조금 여유로우면 하고 이제 아침엔 무조건. 무조건 해. 네, 아침에 기를 가라앉혀야 되니까. 네, 아침에 진짜 좋아요. 그 비행기 안에서도 엄청 건조하니까. 어, 맞아요. 그쵸, 맞아요. 우기는 뭐 이런 거 본인이 꼭 가져가는 거. 저는 스피커. 스피커. 네. 아, 블루투스 스피커. 그 진짜 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챙기는 게 있어요. 귀박에 우기 때문에 아 패키지구나. 네. 여기는 아. 스피커 챙기고 네. 저는 이게 중간 중간 자고 싶을 때가 많아서 야. 아니 헤드폰이나 이어폰 쓰면 되잖아요. 저는 이게 왜냐면 이제 각방에 쓰기 때문에 이제 어. 혼자 잘 뭐 있는 편이어가지고 어. 이제 저는 샤워할 때도 노래 듣고 어. 어. 갈 때도 노래 듣거든요. 대기실에도 그걸 틀고 있어요. 어,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그냥 분위기 띄워주려고 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미연이 오죠.
주황색이 있더라고요. 주황색. 예. 어. 기마기가 있어서. 기마기. 네, 요즘에 군대에서 쓰는 건데. 네. 그래서 우기가 가끔 아 스피커 챙겨 올 거야 어떻게 이러면 다행이다. 그래. 오늘 못 챙겨와서 다행이야.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저도 이렇게 이어폰을 헤드폰을 듣는 것보다 여기다 틀어놓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이렇게 공간에 울려 퍼지는 게 훨씬 더 좋아. 즐기는 뭔가 공감하고 싶고. 네. 어. 귀여워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제 음악 없으면 못 살아요. 요즘에 뭐 아이들 노래 말고 꽂혀 있는 음악 있어요? 꽂히는 음악. 아, 요즘에 우리 퀸가 너무 핫해서 퀸가만 쓰고 있어요. 그건 아쉽네요. 예. 너무 그렇게 매일 무대를 하는데도 우리 노래들이 좋은 노래 계속 들어야죠. 저번 한국 팬미팅 때 네. 우기 씨 어머님이 오셨어요? 맞아요. 이게 네.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 격리 때문에 못 오셨다가 올해인가? 올해였던 것 같은데 그게 오셨어요. 처음으로. 그 쇼케이스 5년 전 이후에 처음이에요. 데뷔 쇼케이스 이후에 5년 네. 만에 이제 보신 거잖아요. 5년 보러 오는 거. 와. 올해 1월이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가 눈물 많이 흘리셨겠다. 엄마도 울었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네. 뭐라고 좀 하신 말씀이 좀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엄마 밑에 있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안 들리죠, 사실. 그죠? 제가 그게 들리면 무섭죠, 사실. 엄마 이게 들리면 무섭죠. 전화할 수도 없고. 우기야 잘 지냈어? 어머나. 이게 아닌 이상. 이게 아니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또 얘기를 했죠. 뭐라서요? 집에 가서 어머니가 뭐래? 아직 만나서. 엄마는 이제 사실 저희 집에 사랑하는 표현 되게 많이 해요. 사랑한다는 그래서 표현. 뭔가 진짜 뿌듯하다고 되게 가수하는 게 반대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뭔가 잘 되고 제가 행복한 모습 보니 엄마도 아 진짜 자랑스럽다 이래가지고 반대를 하셨던 이유는 걱정돼서 반대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공부도 잘해가지고 그게 깨알 같더라니까. 아이 사이에 아주 막 자기 자랑을 막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쉴 틈이 없어. 네. 자기 자랑이. 감사합니다. 이게 다음 얘기 나오네. 이번에. 네, 아 우기 씨가 진짜 네. 대단한 게 이게 사실입니다. 중국 내 상위 5%만 진학할 수 있는 학교에서 전교 7등. 이야. 상위 5% 안에서 전교 7등이야. 그 안에 한 1%에 들어간 거지. 이게 되게 똑똑한 거긴 한데 약간 네. 설명이 좀 네. 약간 길긴 하네요. 상위 5% 안에서 이거 우기가 말한 7등까지야? 거야? 아니야. 이거는 이거 누가 증명하긴 했어? 그게 이거는 그 나무위키에서 나와. 이거 이렇게. 나무위키. 그러니까 누가 말한 거야? 누가 말한 거야? 이거 내가 말한 거 아니고 우기가 그 집에서 쓴 거 아니야? 내가 쓰진 않아. 전교 7등 했어? 7등 진짜 한 적 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 한국으로만 따져도 엄청난 건데 그쵸. 중국의 인구가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5% 센터만 진학할 수 있는 학교에서 7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해도 이거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아니 우기가 진짜 똑똑해. 똑똑해. 스스로에게 감탄했어. 이거 이제 언제 봐도 이거 와 이거 진짜 내가 그러니까 엄마 반대를 하셨죠. 아~ 그렇겠다. 이렇게까지 잘하는데 그러니까. 가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공부 쪽에서 너무 아쉬우니까 아쉬워하셨어요. 아~ 만약에 공부를 계속했다면 뭐 어떤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쪽으로? 지금 뭐 여기 방송국에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여기서. 네, 방송국 사장님 쪽으로. 뭐 PD님이 됐을 수도 있고. PD님 될 수도 있고. 투자 쪽이. 투자 쪽으로. 모르죠. 예. 와, 아, 소연 씨는 네. 어렸을 때 태양의 서커스단에 입단하고 싶었거든요. 네. 아 진짜? 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고서 이제 그 서커스단에 들어가고 싶어서 막 메일을 캐나다로 보내고. 와 진짜? 네, 막 그랬었어요.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생각했거든요. 한 번씩 저 여기 하러 오잖아요. 네. 한국에도 공연하러 오잖아요. 태양의 네. 서커스단이. 네, 항상 보러 가요. 그때만 다 보러 가요? 네, 보러 가고 있어요. 아, 보면 어때요, 그때?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네, 그냥 뭔가. 근데 멋있잖아요, 화려하고. 뭉클하고 아 내가 만약 그때 진짜 캐나다로 건너갔으면 저기 있었겠지라는 생각이. 그래, 그렇지만 이걸 하길 잘했지. 네. 사실은 뭐 보내긴 했는데 그럴 순 없어. 저는 잘 모르 그런 못하니까. 네. 소연 씨 다 잘하니까 서커스도 잘해. 그러니까 잘 되게 잘했을 것 같아. 너무 멋있거든요. 어울리고 잘할 것 같아. 위에 줄에 매달려 이렇게 돌고 막 그랬을 것 같아. 공중근에 타는 게 진짜 꿈이었어요. 네. 잘 어울렸을 것 같아. 고맙습니다. 잘했을 것 같아. 고맙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미연 씨는 뭐 네.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본인이 예쁘다. 노래를 좀 잘한다, 아이돌을 해야겠다 이런 걸 좀 언제 깨달았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 사실은 네.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는 이제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근데 우리 팬분들이 너무 저한테 예쁘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이런 사랑을 자꾸 받다 보니까 자기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노래도 되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톰보이, 누드. 아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도 좀 변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원래 예뻤어요 전. 결론이 그거예요. 아 결론이 그렇구나. 앞에 그냥 까먹고 이거만. 예, 예. 네. 원래 예뻤구나. 예, 예. 선생님 아주 뻔뻔하고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아까도 뭐 민망하다고 그랬더니만 그런 척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아주. 예, 예. 문자가 나왔는데요 갑자기. 네. 장익준 씨, 소연 씨 비건 되는 날 저 변발하겠습니다. 아, 그럴 일은. 그러면은 제가 뭐 한 먹방 해야겠는데. 야채 먹방? 아 비건은 될 것 같긴 한데 될 수 있겠어? 근데 변발은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진짜 하셔야 돼요. 원래 뭘 보고 싶으면 하나를 내어줘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익준 씨의 변발을 위해서. 자 여튼간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네. Here we go. 자 아니 뭐 시간이 떠들다 보니까 뭐 금세 보내드릴 시간이 됐네. 벌써요? 몰라요. 아니 세 분만 와도 이런데 완전체 왔었으면 더 모자랐을 것 같아 시간이. 맞아요. 자기 자랑하다 끝난 느낌도 좀 있어요. 제대로 해서 다음에 꼭 다섯 명 다 같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세 분 오늘 쿨투쇼 함께 했는데 어떠셨는지 또 활동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컴백할 때 무조건 쿨투쇼 꼭 나가고 싶다고. 아 너무 감사하죠.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와서 너무 좋았고 또 춤도 추고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매력 속에 푹 빠졌던 시간이고요. 네. 자 빌보드 1위 하는 날 우기 삭발쇼 아마 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씨도 한번 소감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적당히 노력해라 내 버버. 아무튼 네 뭐 1위 하면 얼마나 좀 그렇죠. 자랑스러운 건데 1위 하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예. 합니다. 와. 합니다. 미안도.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나와서 너무 재밌게 놀고 간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신났어요. 받아주셔가지고 저희 네. 터무니없는 이야기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방청객분들 계시니까 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다 같이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매번 새 음원을 나올 때마다 컬투쇼를 나오고 싶다고 하시는 우리 소연 씨의 말에 우리 방송놈들도 물개 박수를 엄청 칩니다. 예. 정말. 아 그래요. 자 건강 잘 챙기시고요 활동하시는 네. 동안 다음에 또 만나뵐 때까지 자 지금까지 아이들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